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의 에어로폰 아티스트 권병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실제로 공연장, 녹음실, 방송국에서 에어로폰을 사용하면서 어떤 곡에 어떤 소리를 썼는지, 어떻게 소리를 만들었고 또 가수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제가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어로폰. 제가 근래 김현철 씨랑 방송을 많이 했어요. 공연도 많이 하고 새 음반도 만들었는데 김현철 씨 하면은 시티팝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어쿠스틱 악기로 함께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더 신스하면서 레트로하면서 뭐 새로운 전자 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에어로폰을 한두 곡 넣다 보니까 한 네댓 곡을 공연 때 에어로폰을 썼어요. 좋아하는 소리로 연주했던 곡이 연애란 곡이 있어요. 그래서 연애를 제가 한번 짤막히 들려드리고 어떤 소리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곡은 제가 센티멘탈 리드라는 기본 프리셋을 이용해서 제가 소리를 조금 가공했어요. 센티멘탈을 들어가면은 제가 센티멘탈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원래 이름이 나오죠. 센티멘탈 리드 뭐 2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딴 거 만진 건 없고요. 리버브라고 해서 잔향인데 에코랑은 좀 달라요. 에코는 이제 산에서 뭐 누구야 했을 때 누구야 누구야 이제 돌아오는 거고요. 목욕탕에서는 누구야 하면 울리지 돌아오진 않잖아요. 리버브는 돌아오진 않아요. 잔향이 느는 거지. 이 목욕탕에 이 리버브 같은 걸 제가 좀 늘렸고요. 그리고 이 딜레이라 그래서 딜레이는 이제 꼬리가 좀 길어지는 건데 정확히 말해서는 글씨가 이제 볼드체가 되는 거예요. 되게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글씨가 커지기만 해, 좀 두꺼워져도 반짝반짝 빛나죠. 소리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실제는 딜레이 값이 0이었어요. 이 음색이 제가 0도 한번 들려드릴게요.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소리를 제가 리버브 딜레이를 다 끄면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죠.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딜레이 리버브만 조절해도 훨씬 아름답고 반짝반짝한 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에어로폰으로 바꾸고 김현철 씨가 되게 좋아하셨는데 제가 와이어리스 끼고선 같이 나가서 이제 다리몰락 같은 경우도 같이 막 춤추면서 하다가 들어오거든요. 뭐 그런 퍼포먼스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운드적인 입장에서도 되게 좋아하셨어요. 에어로폰. 또 여러분이 좀 아실만한 강승원 씨라는 분이 있어요. 우리나라의 음악감독이란 보직을 만드신 분인데 KBS에서 벌써 20년 넘게 음악감독을 계속 하셨는데 서른 즈음에라든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전국민이 알 수 있는 음악을 만드셨고 아이유, 자이언티, 뭐 성시경 같은 가수들하고도 아주 젊게 음악을 하시는 고집 있는 음악 감독님이신데 제가 달려가야 해라는 곡에서 썼던 그 음색이 이제 닐 리드, 화려하고 강렬한 요런 소리를 제가 썼어요. 이 소리를 한번 보자면 이거 제가 건든 게 없어요. 워낙 리드 계열은 단단하기 때문에 네, 여기 보시면 한 개만 켜 있죠. 네, 요 한 개 그대로 쓴 거고요.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리버브나 딜레이 값을 조정하시고 저장을 하실 때 유적 값으로 저장을 하셔야지 기본 프리셋에 저장을 하셔도 다음 창으로 넘어가면 몽땅 사라집니다. 그래서 항상 유저 값으로 저장을 하셔서 페이버릿에 등록을 하시면 저장한 값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. 몇 년 전에 EBS에서 강승원 선생님 특집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대여섯 곡 정도 이 악기를 연주했었어요. 악기를 연주했던 이유가 특히 거기에 달려가야 해라는 곡이 있는데 모든 악기들이 달려요. 일렉 기타도 달리고 근데 제가 어쿠스틱 악기로는 달릴 수가 없죠. 유일하게 달릴 수 있는 이 에어로폰으로 같이 달렸는데 뭐 일렉 기타 솔로하고 저도 뭐 맞붙고 그래서 참 분위기도 좋았고 승원 형님도 참 좋아하시고 그래서 공연 잘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에어로폰.
근래에 제가 트로트 방송을 많이 했어요. 미스트롯, 미스터트롯을 하면서 당연히 이 에어로폰을 음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방송에서도 썼는데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웬니 디스코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 씨가 불렀던 제3왕안교, 바다에 누워 이런 곡에 제가 녹음을 했는데 그 곡들이 굉장히 강렬해요. 제3왕안교나 바다에 누워 같은 경우는 정말 일렉기타가 막 때려대는 옛날에 대한민국 그룹 사운드 시절의 그 사운드이기 때문에 좀 많이 때려줘야 돼서 저도 그렇게 좀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소리들로 이번에는 제가 조합을 해서 만들어봤어요. 제가 그러면 어떤 사운드로 어떻게 연주를 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제가 녹음도 하고 공연도 하고 연주도 했어요. 그러면 이 사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자, 이름은 제가 BH 하모니 소울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소울 리드 계열의 쏘는 소리예요. 근데 원래는 사실 이렇게 돼 있었어요. 원래가 많이 쏘지는 않았어요. 소리는 예쁜데 그래서 제가 요걸 갖고 어떻게 더 강렬한 소리를 만들까 뭘 합칠까 그래서 하모니카 소리랑 두 소리가 합쳐 있는 거예요. 여기다가 좀 공간감 바람 소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쿠아치를 넣었고요. 이 사쿠아치가 원래 리버브도 되게 많은 악기라서 공간감 뒤로도 좀 늘어났고요. 거기다가 이제 어택감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토 소리도 넣었어요. 이렇게 돼서 이 네 가지 소리를 합쳐서 제가 일렉 기타와 견주어도 묻히지 않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. 실제로 제가 녹음하고선 믹스하는 엔지니어 형한테 연락이 왔었어요. 이거 무슨 악기로 녹음한 거냐고 되게 좋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녹음했고 사실 쓰지 않던 악기를 쓴다는 거는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긴 해요. 새로운 게 등장하면 그림도 바뀌고 사운드도 바뀌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공연 때 살짝씩 눈치 보긴 하는데 이제 들고 가서 연주하고요. 근래에 있는 뭐 국민 가수까지 제가 방송에 잘 갖고 나가서 즐겁게 잘 썼습니다. 에어로폰 프로 정말 좋은 악기 맞고요. 정말 프로페셔널한 악기 맞습니다. 제가 여러분이 다 듣는 방송, 공연 그리고 음반에서 유명 가수들과 함께 연주했고 녹음했던 악기가 맞으니까 연주하셔서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